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위료의 집에서 쫓기고 났었죠. 하여 창저춘과 함께 전에 동물병원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되었었는데요.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별일 없이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던 그의 앞에는 문득 불청객 두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. 이 두 명은 창저춘이 친아들이었었는데요. 창저춘이 돈을 좀 모아놓으면 그걸 갖고 이 밖에 나가 도박질로 아주 탕진해버리는 최악의 도리깨 아들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에? 아버지 이놈만은 누긴데 에? 왜 우리 집에 있는 겁니까? 두 아들이 돌아오자 창저춘은 매우 기뻐하면서 달려오는데, 야들아, 이는 내가 새로 삼은 양아들이다. 짱조린이라고 부르지. 짱조린아, 빨리 와서 너희 두 형과 인사를 나눠봐라야. 네, 그 은인이 친아들이면 짱조린한테도 같은 은인이 아니겠습니까? 아, 네. 큰형님, 둘째 형님, 안녕하십니까? 라고 짱조린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는데요. 뭐, 양아들이요? 아니, 집에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는데 양아들은 왜 또 끌어들이는 겁니까?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받을 유산이 워낙에 요 쥐꼬리만해서 우리 두 형제가 나누기도 버거운데 왜요? 또 다른 한 명한테 나눠주라고요? 동생인 창징허는 짱조린 면전에다 대고 아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곁에 형님 창징관이 한 수를 더 떴답니다. 뭐요? 금방 이놈 이름이 뭐라고요? 짱조린이요? 아니 아버지, 이제 늙어 빠져서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까? 이놈이 어떠한 놈인지 모르냐고요. 이놈이가 지 사모님이 목욕하는 데를 뛰쳐 들어가서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놈이거든요. 이러한 배은망덕한 놈을 집에 뒀다가 뭐요? 또 나중에 형수들이 목욕하는 데 뛰쳐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려고요? 뭐 아버지가 책임질 겁니까? 그러자 짱조린은 제대로 빡쳐나답니다. 아버지, 아버지가 저를 두 번이나 살려준 이 은혜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. 하지만 이 두 형이 저를 못 받아들이는데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요라고 짱조린은 그만 인사를 하면서 떠나려고 했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 너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요 나불나불 대고 있니? 이 집에서는 그래도 아직 내 말이 선다. 니네 두 놈은 어서 당장 꺼지지 못할까? 니네 이 두 양아치 같은 아들놈은 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도 짱조린은 아니된다 이놈들아. 창저춘은 두 아들놈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뭐요?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. 내 지금 가서 사람 불러서 저놈 배를 몇 번 쿡쿡 쑤셔줘야 정신을 차릴 거지요. 오케이. 짱조린 너 이놈 이대로 딱 기다려라. 그렇게 창저춘이 두 아들놈은 씩씩거리면서 나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아버지, 저 때문에 이 가정이 불화로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.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. 저한테 준 은혜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요. 이어 짱조리는 짐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요. 사실 창저춘도 이제 몇 년 동안 이 짱조린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데요. 이놈은 뭘 결정하게 되면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실행하는 놈이었으니까요. 하여 창저춘은 계속 말리지는 못하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. 사실 짱조린은 저번에 위류의 집안에서 당한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었고 또한 얼굴도 이 헐쭉하게 야위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짐을 싸서 메고 이 집문을 여자 휙 하는 눈보라가 그냥 확 들어오는데요. 그 쌀쌀 맞은 눈보라는 너무나도 거세서 이 짱조린이 아픈 몸을 확 날려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린은 온몸에 힘을 꽉 주면서 겨우 버텼었고 그렇게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엄동설한이 눈보라 안에서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. 이곳은요, 이 겨울철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또 그날따라 이 눈보라가 휙휙 하고 몰아쳐서 온전한 몸으로도 먼 길 가기에는 벅찬 날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짱조리는 몸의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었고 이 옷도 두둑하게 못 입었으니 어떻겠나요? 아마도 자신이 이 눈보라의 끝에까지 못 갈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. 하지만 그래도 무작정 떠나는 게 바로 이 짱조린이라고 합니다. 날 살리든지 죽이든지는 하늘이 알아서 하고 나 이 짱조린은 내 별대로 한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한참 동안을 이 이를 악물고 걸어도 이 맞받아 치는 거센 바람 때문에 몇 발자국도 못 갔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아들아! 아들아! 응? 그
뒤에서 창조춘이 뛰어오는 거였답니다. 아들아, 자, 여기 앉아라. 그리고 이걸 다 몸에다 꽁꽁 싸매고, 에? 창조춘은 그 집에 당나귀 마차와 이 이불이란 이불들을 모두 다 가져왔던 거랍니다. 그걸 본 짱조리는 울컥하는데요. 아버지, 이건 이제 아버지 전 재산인데요. 이걸 저한테 주시면 아버지는 앞으로 어떡해요? 짱조리는 엉엉 울면서 창조춘이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데요. 네, 짱조린이 떠나니 이제 동물병원도 더 이상은 못하는 거고 집에 남은 유일한 재산은 바로 이 당나귀 뿐이겠죠. 만약 이 당나귀가 없으면 전에 그 두부 장사도 못할 텐데 말입니다. 하지만 창조춘은 아니지 아니지, 나한테 유일한 재산은 바로 니다. 너 같은 출중한 아들을 둬서 이 애비는 요번 생에 됐다. 그러니 부디 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. 응? 창조춘도 이 엉엉 울면서 짱조린을 안아주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이 무릎을 꿇은 채로 창조춘한테 둥둥둥 하고 이마를 땅에 박으면서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세상에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자신이 혈육도 아닌 양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. 그러면 이러한 마음씨고 온 창조춘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도 멋있게 남겨져 있잖아요. 짱조린이 단장에서 사장으로, 또 사장에서 이 40만 대군을 거느리는 중국 제1실세로 발전하자 그에 따라 이 창조춘이 사회적 지위도 점점 올라가는데요. 이제 어마어마한 거물이 된 짱조린은 창조춘한테 척 돌아와서 또 절을 세 번 꾸벅꾸벅 하면서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창조춘 곁에 척 앉으면서 안부를 묻는데요. 아버지, 그 혹시 뭐 어렸을 때 꿈 같은 거 있었습니까요? 뭐 시장이 돼보고 싶다든가, 아니면 뭐 성장이 돼보고 싶다든가. 아니지 아니지, 황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? 그러자 이 창조춘은 깜짝 놀라는데요. 왜냐면 그때의 짱조린이 군벌 세력은 전 중국 국방경기 76%나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놈이 마음만 먹으면 황제라도 갈아치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하하, 우리 아들이 이거 출세하긴 출세했네. 그래, 어릴 적 꿈이다. 그래, 나도 어릴 적 꿈이 있었지. 내 어렸을 때 꿈은 이 경찰이 되는 거였었다. 이 옆구리에 총을 멋있게 착 차고는 그러한 나쁜 양아치 놈들을 혼내주는 게 내 꿈이었는데, 근데 뭐 이제 다 늙어서 안 된다야. 에? 그러자 짱조린은 아니다 아니다, 지금 당장 이 아들과 함께 가보기쇼. 짱조린은 창조춘이 손을 잡고 이 옆구리를 부축하여서는 밖으로 모셔 나오는데요. 근데 어머나, 이거 다 뭐라니 이거? 네, 그 밖에는 이 수백 명이 정예 군대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 꼿꼿하게 척 지키고 있었는데, 그 주위에는 개미 한 마리조차 얼씬도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랍니다. 자, 어르시죠 아버지. 그 시대에는 1920년대였으니 이 자동차는 극히 드물었고 진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못 타봤거든요. 창조춘은 이 짱조린한테 부추김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제일 고급인 차량에 척 앉아서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 그들 차량 주위에는 이 수백 명의 군대들이 하둘 하면서 척척척 달리면서 보호해주고 있었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창조춘을 모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까오칸시 경찰서였다고 합니다. 어? 왜서 나를 갑자기 경찰서로 데려오는 거지? 창조춘은 휘둥그레해졌지만 그렇게 또 아들놈한테 부축혀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에? 이건 경찰서장실? 아니 여기는 왜? 짱조리는 창조춘을 모셔다가 경찰서장의 의자에 척 앉히는데요. 아버지, 이제부터 아버지가 이거 까오칸시 경찰서장입니다. 물론 제가 제일 똘똘한 비서를 한 명 붙여드릴게요. 그럼 그놈이 이 경찰서장으로서 해야 될 사무를 다 배워줄 겁니다. 어떻습니다? 그러자 창조춘은 어리둥절해 합니다. 그러면 이 원래 경찰서장은? 네, 그러자 짱조린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 원래 경찰서장은 제가 알아서 다른 곳으로 안배하면 되는 겁니다. 아버지는 여기서 잠깐 경찰 업무를 좀 익숙해지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나중에 련영성 경찰국 국장의 자리에도 함 앉아보셔야지. 네, 그럼 이는 그냥 짱조린이 효도를 하느라고 뿐 허풍이었을까요? 아니랍니다. 창조춘은 그 뒤에 련영성이 경찰국 국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무대에서 놀았었는데요. 혹시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? 네, 그곳은
베이징 중랑하이라고 이 중국 최고 지도부들이 사무를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.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랑 같은 곳이죠. 그 시절의 장조리는 중랑하이 이거였는데 이 각국에서 중국으로 방문한 귀한 손님들은 다들 그 당시 제1실세인 장조린과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장조린이 곁에는 키가 짤막하고 요 얼굴이 동글동글한 이 노인네가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1924년 일본이 천황의 아들이 중국을 방문하였었는데요. 그 천황의 아들도 역시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건 짱조린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린은 워낙에 일본 놈들과 러시아 놈들을 그렇게 싫어했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나라 행사니 참가는 해줘야겠죠. 그 연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치러지는데요. 전 세계의 외교관들과 이 청나라의 제일 고관들이 모두 나와서 그 일본 청황의 아들과 요 악수를 해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유독 짱조린은 고개를 아주 빳빳이 쳐들고 그 일본 청황의 아들이고 뭐고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의 짱조린의 이야기는 이미 국외에서도 전설이 되어서 일본 천황의 아들이 먼저 건너와서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에? 이 뭐야? 짱조린은 악수도 안 받아주고는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며 그놈을 째려보았다고 하는데요. 곁에 쭈그리고 술이나 처먹다 꺼질 것이지 뭐 또 악수까지 하려고 이러냐라는 거죠. 하지만 그렇게도 도도해 보이던 짱조린도 이 쭈구쭈구라고 짭담한 노인네 앞에서는 굽석굽석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 일본 천황의 왕자는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저거 누구신가? 혹시 중국에 숨겨진 황제 됐을까? 라고 의문이 퍼졌다고 하는데요. 네, 그 노인네가 바로 꺼우칸에서 당나귀를 먹고 다니면서 두부 장사를 하던 창저춘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창저춘은 사실 낙하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. 그러면 그의 앞에 일에서는 과연 무용지물이었을까요? 아니랍니다. 자리가 사람을 만들긴 하지만 그 사람이 본질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랍니다. 워낙에 착하고 성실했던 창저춘은 시의 경찰국장, 성의 경찰국장에서 나아가서 중랑하이에서도 사무를 볼 때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잘해왔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이 모든 거는 다 썩 나중의 얘기고요. 아직까지 짱조리는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날 이 당나귀 마차에 앉아서 와들와들 떨고만 있는 똥수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태운 당나귀 마차는 그렇게 자신이 고향 집에까지 뚜벅뚜벅 데려다 주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자 그의 모친이 가슴을 찢는 듯 했겠죠. 근데 어라? 내 또 살아있니? 아니 어떻게 된 게 넌 아무리 당해도 죽어지지를 않는 거지? 짱조린이 요번에 살아남은 것도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요.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이 생사를 오가면서 맷집이 점점 더 탄탄해진 거였죠. 그렇게 집에서 또 몇 개월이나 시간을 푹 쉬게 되자 또 펄떡펄떡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서 자신이 이웃 아버지 동물병원에서 이 수의사 일을 하면서 한동안은 그렇게 잠잠하게 지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조용한 생활을 즐기던 짱조린은 동네 주민 두 명과 가까이 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두 놈은 또 짱조린이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